아, 네. 첫 곡은 조금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. 지금은 돌아가셨어요. 저 세상에 계신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뒤돌아보고 싶을 때마다 그 형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주곤 하셨습니다. 소년아, 저 모든 별들은 너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같다.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. 돌아보지 마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덕후팬이고 저희 남자 보컬 오빠 형 오빠가 이번 첫 공연이었는데 너무 멋있게 오프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아까부터 떨린다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서 저는 되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영이의 곡을 할 거고요. 되게 약간 음악은 끈적끈적한데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. 푸른 칵테일 일향기 시작하겠습니다.
해서 저희 이번에 할 곡이 마마무의 피노맨이라는 곡이에요. 중간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이쁜 언니 기준으로 이쪽에서 한 명을 뽑아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랑콤의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왼쪽 분들이 해주시는데 여기서도 한 분을 뽑아서 랑콤 제품을 드릴 건데 이 뽑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눈에 띈다 누가 봐도 막 난리 났다 그런 분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. 그러면 제가 손을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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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질러 주시면 돼요. 음 상관없어요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 이제 왼쪽. 자. 아 네 좋습니다. 위에 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. 네. 잘 부탁드릴게요.
친한 분 계셨었어요. 진짜 막 나 너무 열심히 했다. 근데 내 눈에 안 띈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? 오른쪽에서는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좋겠습니다. 여기 조명이 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초록색 입으신 분이랑 여기 여자분 세 분 계시는데 가운데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 형 오빠 다시 나올 거고요. 호응 많이 해주세요. 잘생겼다. 아, 네, 저희가 지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RATM의 Killing in the Name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이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인종 간의 민족 간의 뭐 차별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. 같이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이게 리듬이 굉장히 신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 같이 리듬을 뭐 이런 식이거든요. 빰빰빠바바바바 이렇게 같이 리듬을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게 많이 무리가 되시면 목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되게 세상에 되게 악당들이 많잖아요. 정의롭지 못하고 막 사람들 막 착한 사람들 괴롭히고 막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같이 한번 우리 정말 툭 까놓고 연령과 뭐 성별과 민족을 다 떠나서 우리 다 같이 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는 욕 있죠? 그거를 하다가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 악당들 있잖아요. 막 되게 착한 사람 괴롭히고 어린아이들도 막 때리고 그 악당들한테 제가 욕을 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이 라이브 앤 라우드 클럽을 다 같이 퍼큐로 한번 가득 메워봅시다. 제가 손가락 욕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어르신들 계신데 네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악은 이제 예술이니까. 네.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제 아이들이에요. 제가 낳은 아이들인데 준수야 준아야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때만 귀를 막으면 돼. 네, 그러면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고 리듬 타주시고 Killing in the Name 시작하겠습니다.
남자친구에게 아 이랬어야 했는데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.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가사 내용이고 아마 저희 멤버들도 지금 가사 내용 처음 한 것 같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
이제 불태울 시간이죠.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곡. 오늘 공연 되게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호응 유도로 저희 공연 성공으로 성공한 거니까 모두 일어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를 들고 있는 BTS. BTS의 아이돌. 자, 일어나주세요. 앉아서 뭐 하실 거예요? 일어나세요. 일어나주세요. 일어나주세요.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신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! 마지막!